여러분은 라운딩 전에 퍼팅 연습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? 저는 항상 1.5, 3, 6, 9, 그 다음에 한 15m 정도 롱 퍼팅을 연습하고 네, 라운딩을 나갑니다. 안녕하세요. 골프바바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퍼팅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어떻게 퍼팅 연습하세요? 티업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바로 티샷 하러 가지 않나요? 저도 그렇게 하는 적이 많은데 그래도 한 15분 정도 일찍 와서 퍼팅 그린에서 15분 투자해가지고 그날 한 3, 4타 정도 줄일 수 있는 저런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제일 먼저 이렇게 한 1.5m 정도 거리에서 클럽 두 개를 놔두고 예, 스트로크가 일자로 빠지는지 그거를 공을 몇 개 치면서 항상 체크해요. 처음에 오른손 한 손으로 공을 쳐볼게요. 클럽이 한 손으로 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고 최대한 일자로 빼서 일자로 밀려고 노력하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타이거 우즈가 제일 많이 하는 연습 방법입니다. 저는 1.5 퍼팅을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3m, 6m, 9m 이렇게 거리별로 백스윙을 체크하면서 연습을 해요. 그래서 거리감을 익힙니다. 이렇게 홀에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거리감만 계속 익히셔야 돼요. 백스윙 크기를 일정하게 빼서 일정하게 밀어주는 거 네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6m? 6m 퍼팅입니다. 6m 퍼팅은 3m 퍼팅보다 백스윙을 조금 더 크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자기만의 그 백스윙 크기를 만드셔야 돼요. 와, 와. 퍼팅은 항상 조금 더 지나가게 치면 좋은데 저도 지금 여기 오르막이라 많이 지나가진 않았네요. 항상 좀 한 30cm 정도 지나갈 수 있게 퍼팅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이번엔 9m에서 10m에서 한번 퍼팅 연습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1.5m는 스트로크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고 3m, 6m, 9m는 거리감, 백스윙 크기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고 필드에 나가게 되면 아예 연습을 안 하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저도 퍼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퍼팅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할 건데요. 앞으로 좋은 이렇게 연습 방법 계속 알려드릴게요.